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사용해보고 효과 본 삶의 질 상승템 5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말 제 인생템이라고 불릴 만큼 고심해서 하나씩 고른 제품들이고요. 고르다 보니 3040 직장인 여성분들이 사용하면 좋을 아이템들이 많이 있네요. 그럼 하나씩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질 유산균 제품이고요. 제가 요새 섭취하고 있는 제품은 라엘 밸런스의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나는 질염에 자주 걸리는 편이다. 질염 재발률이 높다. 나는 질 분비물이 과도하게 많이 나온다. 나는 질 가려움이 심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심하지 마시고 질 유산균을 꼭 한번 섭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질염에 좀 자주 걸리는 편이었는데 그때 이제 주변 지인 추천으로 질 유산균을 섭취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횟수로 2년째 질 유산균 제품을 꾸준히 섭취를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신기하게 질 유산균을 섭취하고 난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질염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여성분들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정말 귀신같이 찾아오는 게 바로 질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이제 바캉스 갔다 오고 나서 물놀이 이후에 질염이 자주 걸린다거나 아니면 여름철에 아무래도 생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습한 환경인데 그때 또 질염에 또 자주 걸리기도 해요. 근데 이게 문제는 정말 반복적으로 내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질염에 걸린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병원 가서 치료하면 분명 낫기는 낫죠. 그렇지만 보통 이제 항생제를 처방을 해주시는데 나쁜 균뿐만 아니라 좋은 균도 다 죽여버린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좋은 균까지 죽여버리면 또 우리 몸 안에서 또 면역체계가 또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또 균이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결과적으로 또 질염에 잘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질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 질 유산균 섭취해주시면 돼요. 제가 섭취하고 있는 라엘 밸런스 제품에 대해서 좀 특장점을 설명을 드리면 이 제품은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균주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을 먹기 전에는 바이오코어라는 제품을 섭취를 했었어요. 두 제품이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동일 균주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능 효과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제품을 구매해서 드시기보다는 리스펙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검색을 해서 저렴한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보장 균수 50억, 굉장히 많죠? 50억을 보장을 하고 장 건강뿐만 아니라 질 건강, 이중 기능성을 갖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장 건강 유산균을 또 따로 챙겨서 안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질 유산균 구매하실 때는 이 제품이 식약처에서 질 건강으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그 부분도 꼭 체크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마그네슘 제품입니다. 저는 이 제품을 이제 먹기 시작한 이유는 사실 생리통이 굉장히 심해서 마그네슘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정말 생리통이 어느 정도 심하냐면 정말 나보다 생리통 심한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생리통이 굉장히 심하고 저는 생리 기간뿐만 아니라 생리 전 증후군도 굉장히 심해서 이 기간 때 막 편두통도 오고 골반, 허리, 자궁까지 굉장히 아픈 상태여서 이 기간에도 진통제를 좀 달고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생리 첫날, 둘째 날에는 제가 막 진통제를 많이 먹을 땐 하루에 6알, 7알까지도 제가 섭취를 하는 게 그걸 안 먹으면 진짜 잠을 잘 수가 없고 생활하기가 어려울 정도여서 정말 진통제를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추천으로 뭐 감마리놀렌산이나 오메가3도 먹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두 제품을 먹었을 때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보다가 마그네슘 제품을 먹고 나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편두통도 많이 사라지고 확실히 자궁, 허리, 골반 이런 쪽에 통증이 조금 많이 사라지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너무 신기한 거는 제가 진통제를 먹던 양이 한 많게는 반? 한 3분의 2 정도로 줄어드는 걸 경험을 해서 정말 마그네슘이 생리통 완화에 도움을 주는구나 라는 걸 경험을 하게 됐어요. 제가 마그네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생리통이 심한 게 자궁이 수축돼서 생리통이 심한 경우가 많은데 마그네슘을 섭취하시면 자궁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이 친구가 해주기 때문에 생리통 완화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PMS가 심하신 분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마그네슘을 드시면 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섭취하고 있는 제품은 솔과 마그네슘 제품인데 이 제품은 하루에 3알 섭취하도록 되어 있고 400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그네슘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영양제 중에 하나거든요. 잘못 드시면 이게 안 맞으시는 분들은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엔 1알 드시고 괜찮다라고 하시면 2알, 그 다음에 3알까지 늘려서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요거. 그치 그치. 이거 하나밖에 없어. 베스트를 꼽힌다면 압박 스타킹. 압박 스타킹. 이거 없으면 진짜 아예 안 돼, 안 돼. 이거 매일 이게 1순위야 진짜. 진짜 1순위고 우리는 이제 혈액순환 안 되면 안 돼. 안 들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압박 스타킹 제품입니다. 제가 정말 또 잘 붙는 체질이거든요. 진짜 잘 부어서 이게 마사지로도 이제 종아리는 해결이 안 되고 어느 순간 이제 저녁만 되면은 다리가 막 딱딱하다 못해 막 쥐도 나고 아프고 그러다 보니 이게 만성이 돼서 정말 살이 된 느낌까지 제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직장인 분들은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다리가 잘 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보통 8시간 이상 똑같은 자세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부종이 만성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그때그때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게 심하신 분들은 하지 정맥류까지 가기 때문에 부종을 방치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압박 스타킹을 만나고 신세계를 만난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제품 있지? 나 이거 왜 이제야 알게 됐지? 좀 억울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마사지할 필요도 없고 저녁에 그냥 다리를 막 벽에 올려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압박 스타킹을 구매를 하셔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만 차고 계셔도 정말 혈액순환에 많은 도움이 되고 부종이 정말 많이 줄어드는 걸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한 2년 가까이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게 정말 부종에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제품을 차기 전에 종아리 둘레를 재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2시간 이후에 둘레를 쟀는데 정확하게 1.5cm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대박이다, 정말 부종의 효과가 정말 좋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무서운 거는 이 제품을 착용하지 않았을 땐 부종이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무서운데?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제가 압박 스타킹의 원리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오랜 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게 되면 중력 때문에 혈액이 다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라면 혈액이 위로 심장 쪽으로 다시 끌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 순환하는 힘이 약하게 되면 다리에 머무르게 되고 부종이 되는 거겠죠. 이럴 때 이런 짱짱한 압박 스타킹을 신게 되면 물리적인 힘으로 혈관 벽을 눌러주면서 고여있던 피가 심장 쪽으로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혈액순환도 좋아지게 되겠고 부종도 많이 해결이 되겠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셀로워크 압박밴드를 저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을 저는 사실 이렇게 두 개를 사용을 하고 있고 번갈아가면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한 제품은 사실 1년 반 정도 사용을 했고 하나는 최근에 구매를 해서 이 제품도 쓴 지는 한 6개월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여러분 미용 제품이 아니라 의료용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용 압박밴드예요. 보통 의료용이 있고 미용용이 있는데 미용용으로 구매를 하시면 오히려 다리가 더 부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압박밴드 구매하실 때는 의료용인지 한번 꼭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제품은 신축성이 너무 좋아요. 신고 벗을 때 불편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거를 1년 넘게 사용을 했는데 보건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이거를 몇 번 쓰다가 이게 보건력이 떨어지면 새로운 걸 또 구매를 해야 되는데 거의 매일매일 1년을 썼는데도 굉장히 지금까지도 짱짱하다, 그래서 신축성 보건력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 중에 하나 또 하나는 컬러감이 너무 좋아요. 이 제품은 정말
제 피부색이랑도 찰떡. 베이지 컬러가 굉장히 예쁘게 잘 빠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 마사지 볼 제품입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칭을 따로 할 시간도 공간도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머리, 목, 어깨 안 뭉치는 데가 없죠. 그럴 때 간단하게 마사지 해주기 좋은 아이템, 바로 마사지 볼 이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은 가격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을 쿠팡에서 3,300원에 구매를 했고 가격이 너무 착한데 그 가격에 100배 이상의 가치를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써보고 마사지를 해봤는데 너무너무 시원해서 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 제품을 뿌렸는데 연락 와요. 정말 야, 이 제품 너무 좋다,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 굉장히 뿌듯했는데, 이 제품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볼이 360도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그립감이 굉장히 좋고요. 무게가 무겁지 않아요. 굉장히 가벼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하기도 좋고, 여러 개 구매하셔서 하나는 집에 두고 하나는 회사에서 두고 이제 뭉칠 때마다 그때그때 마사지 볼로 근육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조금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면 딱히 사용 방법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목 이렇게 늘려서 마사지 해주시면 되고 이렇게 어깨 부분도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목 뒤까지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맨살에 해도 전혀 자극감이 없어요. 부들부들 아프지 않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제가 마사지 볼 제품을 쓰기 전에는 회사에 이제 괄사를 두고 사용을 했었는데, 괄사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맨살에 하면 굉장히 자극감 있고 아프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극감 없이 회사에서 언제든지 내가 이제 뭉쳤을 때 그때그때 마사지를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니까 이거 한번 쿠팡에서 구매해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비타민C 앰플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닥터 디퍼런트 CEQ 세럼이에요. 제가 스킨케어 제품에서 정말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내 인생템이 뭘까? 라고 했을 때는 과감 없이 이 제품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제가 30대 중반 이후에 들어서면서 피부 고민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이 제품을 만나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1년 반 정도 인도네시아에서 살다가 들어왔는데 동남아 날씨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한국이랑은 차원이 다른 자외선이죠. 자외선이 굉장히 강력한데 제가 한 1년 반 정도 살다가 들어왔더니 피부 상태가 정말 엉망이 된 거예요. 뭐 기미, 잡티, 뭐 피부결도 망가져 있고 그리고 거기다 탄력감도 무너져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피부과 가서 이제 피코토닝도 한 20회 정도 받았는데 물론 효과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피부가 굉장히 얇아지고 피부가 민감해지는 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피부과 시술보다는 집에서 꾸준히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찾자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이 제품을 만나게 되면서 제가 갖고 있던 어떤 복합적인 고민들이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쓰고 나서 가장 크게 효과받던 부분은 칙칙했던 피부톤이 정말 맑고 밝게 생길 때 변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정말 강력한 미백 효과를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순수 비타민C가 정말 강력한 미백 효과를 갖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정말 탄력감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코 옆에 나비존 이 부분에 모공이 막 세로로 쭉쭉쭉 늘어나 있었던 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쓰고 나서는 피부의 탄력감이 좋아지면서 모공 부분도 정말 많이 좋아지는 걸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30대부터는 우리가 항산화 케어에 신경 써 주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4월부터 자외선이 강해지는 시기이니 비타민C 앰플 바르시고 자외선 차단제까지 바르시면 이중으로 항산화 케어가 되고 자외선 차단에 크게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정말 오랫동안 사용해보고 효과본, 삶의 질 상승템 5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모두 다 구매해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제품이 있으시면 구매해서 사용해보시고 궁금한 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